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프레셔 트랜스미터와 프레셔 컨트롤, 보통 프레셔 스위치라고 부릅니다. 프레셔 트랜스미터와 프레셔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핏 보면 모양은 똑같아요. 이게 모양이 똑같아서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엄연히 달라요. 먼저 프레셔 트랜스미터. 프레셔 트랜스미터는 저희 입력 전원이 DC 24V예요. 그리고 큰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압력이든 뭐든 다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DC 24V가 입력 전원으로 와서 4에서 20mA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AMS 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얘가 알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AMS에서 예를 들면 3.0에서 알람을 만들어라 하면 이 트랜스미터에서 알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AMS에서 알람이 올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프레셔 트랜스미터는 끝났네요. 입력 전원은 DC 24V. 출력은 4에서 20mA. 그리고 얘 스스로 알람을 만들 수가 없고, AMS에서 알람을 우리가 세팅한 것만큼 알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. 프레셔 컨트롤, 프레셔 스위치. 얘는 이런 거예요. 에러 인넷 프레셔 스탑. 지금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죠. 이 프레셔 스위치는 숫자가 없어요. 그냥 설정된 값이 맞으면 바로 셧다운이 되든 알람이 울리게 될 거예요. 얘는 보통 그 AC 220V가 물릴 거예요. 입력 전원은.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에러 압력이 예를 들어 3kg다. 그러면 셧다운을 시킬 거예요. 근데 만약에 5kg다, 4kg다. 그러면 셧다운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프레셔 스위치는 딱 꿍을 까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. 이게 이제 프레셔 스위치가 세팅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예를 들면 3kg로 세팅이 됐다. 그런데 내가 3.5kg로 세팅하고 싶다.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조금 더 돌리면 돼요. 반대로 좀 약하게 하고 싶다.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. 하지만 프레셔 트랜스미터는 막공을 까면 스팬 값이랑 제로 값만 있어요. 그래서 이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이 스팬 값이랑 제로 값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장착할 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이 1번, 2번, 3번, 그리고 이 어스선을 잘 확인하고 집어넣어야 돼요. 그리고 얘네들이 데미지가 안 나게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. 오늘 이렇게 프레셔 트랜스미터와 프레셔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선박에서 다치면 안 되고요.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